지역예술 발전상의 시상은 네. 실버아이 TV 회장님이신 네. 엄록한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버아이 TV가 그런 지역연예예술 발전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중요한 것은 지역이 주변이 발전해야 더 크게 하나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연예예술 발전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임창성, 윤기혁, 박남춘, 박수미, 이채연, 김나윤, 박종섭, 유양수, 정기영, 장연덕, 엄지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각 지역에서 네. 연예예술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지역 연예예술 발전상은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연예예술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께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의 지부를 맡아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신데요. 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오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임창성 씨에 이어서 윤기혁 씨께서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연예 예술 발전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네. 박남춘 씨 역시 이 시흥에서 우리 크게 연예 예술 분야 아우르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네, 박남춘 씨는 또 저랑 네. 같이 듀엣으로 MC도 많이 보고 계신 분이세요. 아주 재능이 많고 역할이 크신 분이죠. 네. 박수미 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미 역시 지역문화예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욱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채연 씨 어서 오십시오. 외모만큼이나 일솜씨도 빼어나서요. 네.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나윤님입니다. 김나윤님은 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정말 그 지역에서 연예예술 발전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빨간 드레스도 참 아름다우시네요. 다음은 박종섭님입니다. 박종섭님 역시 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양수 주회장님. 유양수 고향 지역을 맡고 있지만 경기 북부 네. 연예예술 분야 총 아우름이 크고요. 네. 아주 리더십과 그리고 유연한 아이디어로 크게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기영님입니다. 네, 정기영님은 경남지회 지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오케스트라 단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장연덕님입니다. 장연덕님도 네, 역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가요 부분에서 또 많은 성과를 내고 또 후배들을 이끌어왔습니다. 네, 다음은 엄지우님입니다. 엄지우님은 경기도 광주지회 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언제나 연예예술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두 발로 뛰어다니시는 아름다운 여성분이십니다. 우리 지역 주변부가 발전을 해야 중앙까지 함께 용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남춘 씨가 대표로 수상 소감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 한국연예술총연합회 약 140개 시군 지회장님을 대표해서 오늘 지역에서 정말 수고하신 회장님들이 같이 상을 받았는데요. 이 영광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우리 석현 이사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박남준 씨가 아주 대표로 네. 훌륭히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역연예예술 발전상을 수상한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 중앙의 발전입니다. 네. 로크에 다시 한번 치아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천시민회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24번째 대한민국연예기술상 시상식. 이번에 역시 지역연예예술 발전을 위한 분들께 드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네, 시상은 실버아이 TV 회장님이신 엄록환님과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연예기술상 지역
연예기술발전상 수상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안종남, 황석현, 김지원, 안규성, 신나남, 이동수, 성구현, 이상호, 서순희, 이철우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네, 먼저 지역연예예술발전상 안종남님입니다. 안산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경기 남부 지역에 네. 연예예술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지요. 늘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서연님입니다. 정말 역시 지방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네.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원님입니다. 김지원님은요, 가수시면서 제주에서 오셨어요. 그렇군요. 네, 제주에서 네. 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려면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네. 않으십니다. 그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안규성님입니다. 안규성님은 부산에서 오셨네요. 네, 아마 현인가요제 때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셨고요. 부산에서도 많은 행사를 도맡아서 연예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네. 신나나님이십니다. 신나나님은 집에서도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지역에 많은 어르신분들께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노래를 알리는데 참 주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은 이동수 씨입니다. 이동수 씨께서 역시 수상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 연예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신 분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 지휘의 성구현 선생님께서 수상하고 계신데요. 네, 성구현님은 오케스트라 단장님이시기도 예. 하시잖아요. 네, 언제나 우리 음악을 사랑해서 대중들께 많은 음악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이상호님입니다. 경기도 광주 예총 회장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순희님입니다. 지역문화예술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며 그 지역문화예술을 건강하게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데 네,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우님입니다. 정말 이철우님, 이분들의 노력이 아니면 안 되는 문화예술을 이분들의 힘으로 정말 대한민국 한류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안정남 씨의 여러분께서 수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수상을 대표로 했는데요. 김지원 네. 씨가 수상 소감 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김지원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상을 마련해 주신 우리 석현 이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사장은 우리 지역에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축하드리고요. 경례 함께 인사 이렇게 드립니다. 자, 고마운 분들에 대한 시상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연예예술대상 저쪽에 보면 이렇게 트로피 그 심벌이 있습니다만 네. 참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이 상을 받고 나면 그 트로피를 되게 소중히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연어 트로피고 다 나름대로 디자인이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관록이 묻어 그대로 돋보이는 24번째 대한민국 연예예술상.